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네. 때미는 것, 뜨거운 탕, 과도한 햇빛 노출인데요. 이것들이 대표적으로 피부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에게 때밀지 마세요라고 하면 도대체 이해를 못하세요. 그 더러운 거를 때를 밀어야지. 이렇게 쫙 나와서 그 노폐물을 없애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때를 밀 때 나오는 이 때들은 뭘까요? 무슨 일을 하는 일일까요? 뭐였을까요? 보호막이에요. 각질입니다. 우리 몸이 최외곽으로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질인데요. 각질이라고 얘기를 딱 들으면 뭔가 비듬이나 아니면 지분하고 털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누구나 다 최외곽의 각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질이 건강하게 피부에 붙어 있어야만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요. 근데 이 보호막을 다 긁어내버리는 게 바로 이 때밀기입니다. 절대로 안 좋으시고요. 뜨거운 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과도한 햇빛 노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노화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를 무작위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요. 한쪽은 진짜 보톡스를 미간주름에다 놔주고요. 반대쪽 그룹은 위약, 쉽게 얘기하면 맹물입니다. 그런 주사를 이렇게 생리식염수라는 주사를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6주 후에 위약을 맞은, 그러니까 가짜약을 맞은 그룹도 물론 9.2% 정도는 우울증이 감소했다고 하고요. 근데 실제로 보톡스가 맞은 그룹은 놀랍게도 47.1%에서 우울증이 감소된 효과를 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젊어야 얼굴이 젊어진다는 주제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거꾸로 얼굴이 젊어지게 되면 마음도 젊어질 수 있다는 어떤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아, 메라비안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고 웃고 뭐 표정들이나 제스처를 취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처음 상대방을 만났을 때 어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느냐 이것을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컨텐츠 좋은 내용들보다는 이 사람의 목소리나 예, 이 사람의 표정, 예, 태도 이런 것들에 훨씬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내가 단점 찾는 거엔 너무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정말 나의 장점은 어디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네, 자 저는 또 고민해봤습니다. 어디가 장점이지? 근데 저는 좀 목이 좀 긴 편이에요. 그렇죠? 목이 좀 긴 편. 그래서 저는 머리를 절대 목을 덮지 않아요. 왜요? 강조하려고. 내놓을 거예요. 전 머리 절대 안 기른다고요. 네, 그래서 목을 내밀고 또 하나 제가 강점이 뭐냐면요. 보이는 손목과 발목이 얇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옷이 8부, 7부예요. 한겨울에 얼어 죽어도 괜찮아요. 저는 무조건 7부, 8부. 전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는 곳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아주머니나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을 보면은요, 허리가 또 얇은 분들도 계세요. 그럼 또 강조하세요. 자신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 내가 변하고 내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가족에 누가 들어갑니까? 부모님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 가족이 모두 다 구성원이 행복해야 어디가 행복합니까? 그렇죠. 나라가 행복합니다. 네. 이런 구조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 안 드는 말도 남의 염장인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은 상대방 기분 좋게 하고 또 기분 좋게 하면 내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대부분 여자들이 제가 몇 살같이 보여 이럴 때는 나이보다 젊게 봐주는 걸 원하는 겁니다. 내 눈에 마흔으로 보여도 서른다섯 이러면 좋을 텐데 꼭 주변에 보면 오십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 본인만 뒤끝이 없으면 뭐합니까? 그것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 언짢아지면 나는 말을 잘못한 거죠. 너는 머리가 나쁜데 일을 잘해? 일은 잘한데 머리가 나빠. 같은 단어를 썼지만 뒷말을 긍정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이 기분 좋게 느낀대요. 제가 몇 살같이 보여요? 네, 아유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오전에 어디 강의 갔는데요. 어떤 분이 5년 전에 제 강의를 들었나 봐요. 어머 강사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아니요 선생님도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또 옆에 계신 분이 두 분 약 드실 시간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다 오셨어요. 네, 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70%랍니다.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인지 또라이가 있답니다. 그 또라이가 그만두잖아요. 딴 또라이가 거기를 채운답니다. 또라이 정도가 약간 덜하다. 그런 또라이가 4명. 만약에 조직에 또라이가 없다. 내가 또라이랍니다. 세잎크로바가 있죠. 네. 저 세잎크로바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행복. 행복. 네, 맞습니다. 행복인데 우리는 세잎크로바 안 찾죠. 네. 그 세잎크로바들 내 주위에 많은데 네잎크로바, 행운의 네잎크로바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네. 그만큼 우리 주변에 행복은 많은데 우리가 못 느끼고 산다는 거죠. 네,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사소한 것에 행복을 못 느끼고 뭐든지 다 불만. 네. 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이런 불만족스러운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네. 제가 꿈을 찾고 나서부터는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면서 뭐든지 다 행복한 거예요. 네. 작은 것들도 행복하고 네. 또 소소한 것들에서 감사를 느끼고 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더 젊어지는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건강한 건 아니에요. 네. 마음이 행복해야 건강하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내 몸이 건강하려면 내 마음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행복을 느낄까요? 나사에서 개발한 우주 볼펜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나사라는 데는 어디죠? 미국의 나사에서 인공위성 쏘는 데죠. 네. 화성 보내고 이러는 데인데 거기에 보내는데 문제가 걸렸어요. 거길 왜 가느냐 하면 가서 기록을 해갖고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볼펜이 무중력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볼펜이 써지질 않아요. 여러분 볼펜을 거꾸로 놓고 써봐요. 조금 안 써지죠. 네. 그래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 2년 동안 무려 400명의 학자들이 네. 세계적인 학자들이 덤벼들어가지고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기어코 결국 박사들이니까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줄이 이렇게 나오는 걸 여기 가끔 비서 눌러 네. 안 나면 좀 눌러 그러면 이따 쓸 수 있죠. 네. 눌렀다 또 쓰고 이렇게 하니까 해결된 거예요. 아, 아 그래서 대단한 거라고 찾아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어렵게 돈 들여서 했다. 자 이게 그거예요 지금.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네. 여기서 만든 것이 이겁니다. 이 100만 달러짜리 우주 볼펜이라고 해서 스미소니안 박람회에 가면 이걸 팔아요. 기념으로. 대단한 거죠. 그런데 네. 이 인공위성을 타고 가서 소련의 사람들하고 만났어. 네. 소련에. 그랬더니 거기 가서 자기가 자랑을 했어요. 네. 야, 어디 뭘로 쓰냐. 우리는 이런 거다 하고서 꺼내가지고 탁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소련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연필로 쓰는데. 네.